네, 책임질 테니까 제출하지 마라. 누군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책임질 테니까 국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김 기자,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3명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검찰 공소장 논란이 일파만파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요구받은 법무부가 엿새째 침묵을 하다가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마세요라고 지시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참모들 사이에서 만류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비공개를 결국 강행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이런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개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유시민 단화갑니다. 유시민이 나올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전례 없는 묵살이라는 그래픽 제목 보이실 겁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3인 13명의 공소장을 전문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하면서 사생활 보호,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건부터 스타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사건도 공소장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13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여 쪽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그 공소장에 담겨 있는 거죠. 범죄 혐의가 거기 적나라하게 다 적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는 법무부가 이 70여 쪽짜리 공소장을 3페이지짜리로 딱 요약을 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요약본에는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70여 쪽짜리를 3쪽으로 줄였는데 핵심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겠습니까? 자, 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 법리적인 것부터 다 틀렸어요. 허허. 네, 판사 출신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우선요. 이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적은 것, 이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이라고 한다. 예. 예. 공소장이 원래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소 즉시 국회를 거쳐서 공개하게 된 것, 바로 2005년 5월부터입니다. 이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대 사건은 기소된 즉시 국회를 통해서 공개하자. 이거를 누가 추진한 줄 아십니까? 누가 추진했습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아하. 이때 예예. 실무 작업을 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예. 한번 그래픽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예. 조금 전 거. 우선 예. 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보호 이걸 들었죠? 그런데 우선 이 사생활 보호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게 국회를 통해서 제출되는 공소장은요. 인적상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동그라미나 세모로 대신해서 제출을 해요. 가려진 채로 들어 사생활 제출된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을 제기했죠. 네, 기소가 되면 피의자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피의 사실 공표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 자,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늘 이런 식이에요. 해놓고 이거 바꾸겠다. 어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죠. 긴급조치할 때. 긴급조치할 예. 때. 그러면 예. 도대체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리를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입한 것.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지금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이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김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비공개 결정에 앞서서 법무부 내부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에게 비공개를 반대한다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추 장관은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여러 차례 수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게요. 보세요.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는 추 장관한테 장관님 이거 비공개하면 안 돼요. 이거 논란 굉장히 거셀 것이고요. 이거 직권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공개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됐어요. 비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결국 오늘 기자들 앞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해서 결정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숙의란 게 바로 그겁니까? 숙의는 해놓고 그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숙입니까? 숙의는 왜 하죠? 내부적인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적인 중지를 모아놓고 그건 그거고 결정은 결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할 짓인지 본인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소장을 공개한 것이 이른바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거부가 잘못된 거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법에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의 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되는 심의와 관련해서 행정부처에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 감정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것이 수사나 아니면은 그 국가 안전 보장 대북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제안을 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여기 그 인권 보호나 어떤 피고인의 지금 그 피고인의 어떤 그것이 과연 이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 근거 없이 거부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부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지금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직무를 아예 안 하는 케이스에는 직무유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 아마 불성실하게나마 뭐를 하면은 그것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인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내면은 자기가 이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겠지만 내가 뭔가 내면은 형사적으로는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의 맹점을 이용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추 장관이 말이에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 그렇죠?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도 우리 검찰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신임 검사님들이요. 상명하복을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추 장관은 부하 직원들이 장관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공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부하 직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비공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지금 비공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저는 뭐 이 일정 부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 원리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뭐 이 일종의 이제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에 적용되기는 좀 이 사안은 안 맞다. 왜냐하면 안 맞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나 이 사안 자체가 국민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총선이 앞에 있으니 검찰의 주장만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이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총선에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비공개를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숨길 게 많은가 보다. 이 오해와 억측을 더 많이 낳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추 장관이 잘못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오히려 공개를 하고 지금 뭐 지금 13명 지금 기소된 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된 이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생각을 한다고 해도 조기에 뭔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05년에 이걸 만들었을 때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부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때 기소 즉시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기소 즉시 공개됐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미결수예요. 대법원 판결 끝나지 않았거든요. 안 나왔죠. 그런데 네. 탄핵까지 가서 조기 대선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인권이 없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형평성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이 13명의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 사람만 인권이 있는 거라고요. 허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요즘에 참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국어 추미애 장관, 예.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숙의해서 공소장 비공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숙의, 숙자가 이글 숙자예요. 허허.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깊이 있게 논의가 아니라 숱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혼자 밀어붙인 거예요. 어허. 이런 걸 일방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일방 결정. 이게 어떻게 숙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상명하복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명하복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윗사람의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이 어떤 독단을 장관이라고 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청법에는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검사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노무현 정부 때 새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금 검사들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항명이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5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김 기자,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 논란에 지금 휩싸였다면서요? 그 공소장을 국회에 줄 수 없다. 결국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장관은요, 과거 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대통령은 0점이었습니다. 검찰에 50점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대통령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정말 알 수조차 없습니다.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출연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중동정권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금 더욱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이라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바로 이 공소장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비판할 때 잘 이 공소장을 활용해놓고 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니까 비공개를 한다는 게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민심은 이미 구속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국민은 이미 탄핵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넘겨주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결정을 한 이 법무부의 결정, 추 장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팀이 이미 제출한 공소장을 그 중간 단계인 법무부가 막은 것은 전례가 있다? No, 없다. 전례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막은 건 뭐 때문이겠어요? 4.15 총선 때문 아닐까요, 혹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아주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장관이 2016년 때 얘기했던 것과 지금은 차이가 사실은 법적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뀐 거라고는 검찰의 칼날이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했던 것이고 어허.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나오니까 그 기준을 갑자기 180도 바꾸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소장이 그 기소가 되면은 검찰 그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 바로 즉일 날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2020년으로 넘어온 다음에 재판에 넘겨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국회에서 요청했는데 계속 그것이 늘어지면 드디어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의 전직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름 그 공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것이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인가 아니면은 나아가서 아까 지금 추미애 그 당시 대표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각종 추측이 지금 야권에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4월 15일까지 이번 재판이 첫 기일이 열리지 아니할 것을 예측을 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미 동아일보는 특정으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해서 욕만 더 먹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것이 과연 청와대를 위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부장. 예. 네, 조금 전에 그 추미애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의 영상을 쭉 보셨습니다만 이게 2016년 11월부터 쭉 영상이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0년, 16년 11월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즉시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상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안 상정 때는 증거로서 공소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어허. 지금 추미애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은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와서 탄핵소추위원회에서 탄핵 신청서를 공소사실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해서 공소장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 그랬다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헌법상 탄핵 여부를 하는 것이지 형법상의 유무죄를 다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 나중에 그것을 바꿨는데 그만큼 본부의 탄핵과 관련되는 공소장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예. 부분이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법조인들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핵심은 아까 뭐 조 부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추 장관이 이 전문을 그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키로 하면서 설명한 그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전문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사실상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추 장관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추 장관이 내세운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는 뭐 피의 사실 공표를 고려해서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본권 침해 같은 것들이 걱정돼서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이 피의 사실 공표 기소 이후이기 때문에 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있습니까? 또 다른 뭐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얘기로는 정권의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가 될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시점과 이유가 모두 극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대로 오선 의원입니다. 예.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그 요구 의미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관을 통해서 간접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진심이시라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감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전력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 종료 시점을 2월이라고 했다가 9월이라고 했다가 연말로 이렇게 세 번씩 연기를 하면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초안이라도 지금 예 초안이라도 지금 예 초안이라도 지금 되는 대로 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의원 시절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던 추미애 당시 의원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되고서는 국회에 사실상의 공소장 전면 공개를 지금 막은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의미심장한 뭐 논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의 뭐 시민단체죠. 이 참여연대는. 근데 참여연대가 이번 이 비공개 결정 관련해서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도 추미애의 등을 돌린 걸까요?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내리셨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예.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도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공개가 되느냐. 지금 벌써 동아일보가 뭐 일부를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기소된 분들한테는 이게 공소장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3명이나 됐고 뭐 관련자들을 또 아주 쉽게 알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도 이제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공개가 실질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근데 저는 이중적으로 지금 이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 아하. 국민들에게 뭔가 알 권리를 주는 것에서도 실패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비공개 효과도 못 누리는 이 장면은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그 성명을 낸 것. 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다. 예. 뭐라고까지 냈냐면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설 일도 아니다.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참여연대가 도저히 이거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눈 감을 수 없다? 네. 이런 거군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가 아쉽습니까? 법률가 집단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서울변호사협회 같은 그런 변호사 단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 하나를 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주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 장관이 그제였습니다. 신임 검사들 처음으로 이제 검사의 길을 내딛는 신임 검사들 앞에서 한 이야기. 이 여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 기자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추미애 장관은 그제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사 동일체 원칙 법전에선 사라졌지만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검찰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박차고 나가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사실상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어제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검사가요. 여기 이 발언을 두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감독 말 듣지 마라. 감독 말 듣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코치도 내 마음에 드는 애들로 다 바꾸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구단주나 감독의 말을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 팬들을 위해서 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감독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구단주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구단주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전 검사 어제 세보수당에 입당하면서 저렇게 이제 추 장관을 비판했는데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도 추미애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추미애 논리라면 점점점 이런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님 논리대로라면 장관들은요 대통령의 부속품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지시에 따를 필요 없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그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추 장관님? 추 장관님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김종민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우리 법조인이신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에게 줄 서지 말고 문 대통령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추장관 나한테 줄 서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지 않습니까? 아이쿠야. 특히 법무부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나한테 줄 선 것이지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라라는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을 박차고 나가라. 이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반면에 같은 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게 수사를 하고 더불어서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선거사범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 있는 관련된 선거사범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예. 지금 이미 이번에 그 검사 그 기소를 했는 이 청와대 전 현직과 관련된 그 또한 울산 수사 사건과 관련된 선거사범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서 네네. 이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라고 한 것은 결국 어떤 수사권,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나한테 줄 서라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추 장관의 언급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적합한 것인지 오히려 정말 그 어떤 청와대로부터의 하명이나 이런 것을 막아대야 줄 사람이 오히려 줄 서라라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관옥 교수님 말씀하시죠. 뭐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추 장관님을 비판하고 싶지만 이 검사 동일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얘기했다. 잘 얘기했다. 지금 한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검사 동일체 수직적인 상명하복. 이런 구조거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그 과정 속에서도 그때 드러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상명하복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됐었다. 즉 검사 동일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좌천이 안 되고 예.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항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 어쨌든 추 장관으로서도 이 말을 하려면 또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검찰총장에게 네 명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명을 거역했다. 그렇죠. 예. 이거 명을 내렸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상명하복을 얘기하고선 또 상명하복을 또 거부하라고 또 검사들에게 신임 검사들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저는 이 상명하복의 어떤 검사 동일체라는 것은 깨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개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진실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얘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장? 예. 예,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미비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이거는요 허위사실이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법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다른 용어로 대체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짜져드리겠습니다. 검사 동일체 이것이 왜 중요한가? 검사는 개인이 각각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소라든지 기소를 한다면 불구속을 할 건지 구속을 할 건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 건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야 법 앞에 모두가 승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동일체가 검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대법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네. 추미애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언론사도 있습니다. 가령 기자가 각각 취재를 해요. 그런데 그 취재한 결과를 기사가 되는지 기사를 실으려면 어느 정도로 실을 건지 어느 면에 실을 건지 논의를 해요. 무슨 1인 미디어가 아니고는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체예요.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참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합니다. 정말 다시 평가해요. 왜? 노무현 정부 때 이 원칙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자, 우선 원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굉장히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라.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 정당한 이견 개진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과정이나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거짓된 정보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했다는 것 자체 저는 그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